저희가 이제 도서관 가는데요. 선생님 네. 평소에 도서관 많이 다니세요? 가지는 않지만 도서관을 많이는 들어나 들어봤죠. 전국의 아. 도서관을 다. 네. 근데 전국의 도서관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같이 멋있질 네. 않아. 쾌적하지도 않고. 그렇죠. 네, 사실. 네. 게다가 더욱 화나는 건 뭐냐면은 수험생의 공부방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게 가장 도서관을 가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가는 도서관 선생님이 추천하신 도서관이잖아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니까. 어떤 도서관? 여기는 이제 네. 디자인 관련 책들, 어, 예술 관련. 디자인 라이브러리. 예. 네, 그렇죠. 예. 책만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어. 비치한 그 전문 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 공간이 너무 아름다운데 책도 많아. 그럼 저는 거의 드림, 드림하우스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네, 제가 커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디자인 라이브러리인데. 아, 어, 멋있다. 이거 한옥이네요. 한옥이 있었던 아~ 갤러리죠. 그거를 이제 이것도 개조를 해가지고 예. 어, 도서관을 만든 건데. 너무 예쁘다. 어쨌든 매우 예. 독특한 도서관이고요. 오, 선생님 한번 들어가볼까요? 예, 한번 가볼까요? 예. 서울에도 이런 도서관이 있다는 곳이 이제 정말 놀라운 뜻이거든요. 디자인 라이브. 디자인 관련된 책들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고 그렇죠. 어, 라이프 잡지도 있네요. 이 도서관의 네. 아주 자랑거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라이프가 전권이 다 비치가 돼 있어요. 와, 어릴 때 라이프가 없는 사람들은 없었고 그렇죠.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라이프. 뭐 굉장히 네. 상징적인 그 잡지. 어, 전권. 전권이 여기 다 있어요. 와, 한번 들어가면서 예, 예. 봐볼까, 선생님? 네. 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책을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예, 예. 전 선생님 책 중에 이제 처음 읽었던 게 생활 명품 선생님. 예, 예. 너무 충격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명품이라고 하면 뭐 프라다, 샤넬 뭐 이런 거 보통 메스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선생님 책에서. 간장 막 이런 게 나오고 무슨 골뱅이 집이 나오고 뭐 스티븐 손톱깎이 막 이런 게 나와서 와 그래 이런 게 명품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 각성 같은 게 왔었거든요. 어떤 책 쓰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뭐 책도 워낙 많이 쓰셨으니까 생활 명품은 그대로 말 그대로 약간 내 오랜 저작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제 생각의 출발은 그거였었어요. 약간. 우리가 말하는 물건, 그러니까 인간이 물건을 쓰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네. 산다는 건 물건과 같이 산다는 게 이제 그게 숙명 같은 거죠, 그게. 호모 파베르. 그렇죠. 근데 물건을 네. 보는 시선은 매우 이중적이야. 너무나 필요한 물건, 도구하고도 뭐 마찬가지로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삶을 지탱하는데 가장 좋은 곳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쩌다 한번 우리가 갖게 되는 거나 그다음에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일들에 필요한 물건들은 어쩌다 한번 그러니까 가끔 있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명품이라고 하는 건 그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의 선택에 그 물건들을 너무 우상화시키거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평생 한두 번 입는 옷이나 한두 번 듣는 백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이 있어 이런 이제 반발이기도 하죠. 네. 나는 그런 것보다 내 일상의 삶을 들여 내 일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하거든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셨다니까 저한테 손톱깎이. 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그 잘 깎이는 손톱깎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 인간의 감각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심리한 수업에 프롤로그를 읽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 그때 눈을 닫으신 얘기를 처음에 막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굉장히 약간 무서운 마음도 막 들고 그랬었는데 어떠세요? 눈을 닫히고 난 이후에 아름다움을 보는 어떤 느낌들이 좀 달라지신 거예요? 뭐 달라질 건 없죠. 근데 네. 좀 더 이제 명확한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명확한 기준. 예, 예.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와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좀 달라진 변화인데. 네. 어쨌든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경험이라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솔직히. 뭐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 네. 정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셨던 거예요? 거짓말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질환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관한 게 된 부분들은 아무도 뭐 눈이 어떻게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말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더 절망적인 건 이제 실명한다고 모든 의사들이 진단을 내렸으니까 뭐 무슨 방법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제 장애를 딛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 삶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으로까지 이제 바로 번지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죠. 나는 뭐 그럴 리가 없다는 인간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막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났나 그렇죠. 이런 식의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 처음엔 다 이제 뭐 괴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되고 다 이런 과정은 똑같죠. 네. 지금 뭐 이건 뭐 수술을 받고 의학적 어떤 그 뭐 조치를 다 이제 했어요. 그래서 회복이 되긴 했으나 지금 나한테 장애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과 왼쪽이 보이는 게 달라요. 한쪽은 정상적으로 보이고 한쪽은 일그러져 보이는 이제 시선을 내가 갖게 된 거죠. 두 개가 겹치면 처음에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근데 사실 사진작가에게 눈이라는 건 제가 거의 글을 못 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는 좀 상상이 안 돼서. 근데도 어쨌든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잘 회복, 물론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하셨긴 하지만 그래서 좀 요즘에 좀 힘든 분들도 많고 많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걱정. 뭐 왜냐하면 네. 나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눈이 이상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나마 이 정도로 보이게 되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전에는 내가 직접 들여다보고 뭘 해야 되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전혀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결국은 방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대응의 방식, 대응의 내용들을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대처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난 그게 희망이라고 봐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이제 그 체험을 했던 분인데 네. 위암에 걸렸던 선배분인데 어쨌든 위암 사학인데 기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죽지만 않는다면 암 걸려볼만 하더라. 심지어. 예. 꼭 왜 그럴까? 전과 후가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삶을 들여다보는 어떤 이 관점들이 혹은 또 다른 힘이 생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전 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눈 갈아 끼우면 돼요. 뭐 이런 식인 거죠. 예? 그것이 내한테 주어진 어려움이 그 다음에 어떤 절망이 그야말로 절대적 절망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동네 책방 예. 자주 다니세요? 자주는 못 다니지만 전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선호의 그 책방들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좀 편식이 좀 있긴 해요. 근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책방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책방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또? 매우 중요하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필요한 네. 필요한 만큼의 혹은 필요한 관심의 내용 정보들을 약간 좀 친근하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그럴까요? 네. 그리고 대형 마트가 있지만 항상 편리하진 않잖아요. 아 그럼요. 뭐 그것과 같은 네. 기능이라고 보는데 좀 더 이제 특화된 관심, 그다음에 내게 필요한 그러니까 적재적소였던 그 선택들을 도와주는.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우선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짓누르지 않으니까. 네네. 아, 여기가 그럼 서점인가 봐요. 이게 완전히 양옥집인데 그냥 2층? 그러니까 개인 주택을 네. 개조를 했죠. 한번 들어가 봐요. 아, 진짜네. 마당이. 그냥 옛날 집이었어. 그러니까. 나무도 있고. 네, 들어가 봐요. 어, 선생님 사진 잘 나오셨네요. 아, 여기 정말 여기 가정집 같다. 놀랄걸요? 와 예쁘다. 어, 되게 예쁘네요 선생님. 반전이죠. 근데 여기 책은 없네요. 아 기다려보세요. 아. 네. 이제 주인장의 취향이 네. 이제 잘못되어 있는 건데 벽의 색깔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짜. 안 쓰고 있는 그 색깔인데. 그러네요. 저 녹색이 좀 독특하죠 이게. 네. 채도가 좀 낮은. 문제는 여기서 내 전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 어디서요? 저기서. 어 저희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 LP판도 있고 네. 어, 되게 오래된 텔레비전도 있고. 아 여기가 전시장이에요? 여기 전시장이에요. 오 와 한번 들어가 봐. 작업실의 컨셉을 그대로 이제 옮겨온 거예요. 재밌다. 와, 선생님 안경. 안경 많으시구나. 어, 안경 다 너무 예쁘다. 그 안경은 제가 이제 그동안 좋아하는 것만 모아놓은 거고. 네, 네. 선생님 이 공간 안에서 네. 가장 의미 있는 물건이 어떤 거예요? 의미 있는 물건은 네. 역시 필기구죠. 아, 만년필. 만년필, 네. 그 다음에 뭐 연필, 뭐 이게 이제 내가 가장 즐겨 쓰는, 그 다음에 네.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품인데, 근데 도우기도 하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전시 기획이나 이런 위치 같은 건 선생님이랑 같이 네. 해서. 기획은 아니면 저 여기
대표가 네. 하신 건데 네. 이건 손쾌하게 내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약속한 듯이 나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네네. 이분이 다 기획하고. 아, 그렇구나. 네. 책방 되게 예뻐요. 근데 얼핏 보면 책방 안 같아요. 네, 저희가 약간 네. 그 컨셉으로 했어요. 저희가 책방을 기획할 때 여기 뭐지? 책방은 어디 있어요? 책방인 줄 알겠는데 없네? 라는 것을 처음 오신 손님들에게 느끼게 하려고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사실 네. 제가 10여 년 정도 다닌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같이 있진 않았지만 거기 계셨던 선배님이세요. 그런데 또 같이 왕 선배. 예,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지인들이 많이 겹쳐서 이것저것에서 많이 뵙게 되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면 책은 어디에 있나요? 아, 책은 네. 이제 걸어 내려가셔가지고 지하에 있는데요. 아, 사람들이 동굴에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 약간 신비로운 공간이 딱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가보시겠습니까? 네, 책을 안내해 네, 주세요. 네. 네. 저희 주인님께 저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윤광준님께 소개되어 있고. 네. 이쪽으로 가야 좀 돼요. 조심해서 내려오시면 아, 네네. 먼저. 진짜 조심해야겠네. 여긴 진짜 서점이네. 예술방 벌 서고 있습니다. 여긴 진짜 왜? 오늘의 주인공은 저렇게 벌을 섭니다. 근데 여기가 아무리 봐도 가정집 같은데 이렇게 일부러 지하에 이렇게 책방을 만드시고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이 네. 건물이 50년 된 건물이거든요. 네, 50년 돼서 네. 제가 여기 건물을 오게 된 거는 네. 저희가 약간 꿈꾸던 게 주택가에 약간 숨어져 있는 듯한 보물 같은 거를 발견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약간 후미진 골목 안으로 이 장소를 정했고요. 외관이나 이런 벽돌이나 이런 것들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현관 앞에 오면 바닥에 대리석이 깔려있는 사람들 보고 너무 예쁘다 막 그러세요. 근데 그 50년 전에 깐 대리석이거든요. 지하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원래 창고로 막 쓰던 거라서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 공간을 무엇을 활용을 할까? 서점을 1층에 둘까? 지하에 둘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 신비로움들을 사람들한테 주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하에 뒀어요. 특별히 소개해 주시고 싶은 그런 서가가 있나요? 서가는 저희가 네. 이제 그 분야가 이게 네. 리빙 관련된 요리 관련된 책들이 있고 여행 관련된 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소소하게 이제 재미로 읽을 수 있는 에세이들이 있고 이렇게 10코너가 있는데요. 아 이건 시구나. 네, 매달 네.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주제를 정해가지고 책을 네. 모아서 네. 그 비슷한 굿즈 같은 걸 같이 연결해가지고 전시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코너인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아 진짜네. 저기 약간 전시 공간 같다 느낌. 1월의 주제는 환경이고요. 다 아시겠지만 네. 2020에서 2030까지 지구를 저희가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저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중요한 시점이라서 저희가 네. 1, 2월의 주제는 환경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묵과 신문을 저희가 환경신문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직접 만든 네. 신문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가장 큰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네. 플라스틱이라든지 미세먼지 아. 이런 걸 통해서 네. 20, 30대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고요. 디자인 보세요. 아, 바다 쓰레기 진짜 문제. 이게 그 몇 년 전에 그 누구죠? 거북이가 아니었고 그 온갖 쓰레기를 막 먹어가지고 그거 저거 상징적인 사진 있었잖아요, 선생님. 그 큰 새 뭐지? 크리스 조던의 그 제일 큰 새 있잖아 왜? 가마우지? 아니 아니야. 이 새 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이거야.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이 새가 죽으면 결국은 우리도 살 수 없다는 건데 그럼요. 이렇게 상징적인 사진참을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는데 당장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 후손들은 어떡하? 제가 서점 오면 서점 주인분한테 꼭 추천책 받거든요. 아, 네. 아, 이 책에? 네. 조선의 미식가들이라는 아, 책입니다. 아, 네네. 이거는 그 조선시대에 요리와 관련된 글들이 문서로 남아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15명의 미식가들 이야기를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왜 제철에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음식, 먹고 있는 우리 음식의 메뉴들이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동치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좀 시원한 국물에 톡 쏘는 맛을 내면서 물을 시원하게 먹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을 물에 그냥 담가서 실온 따뜻한 데에다 둬요. 그래서 무의 매운맛을 뺀 다음에 게를 썰어가지고 소금에 찍어 먹는 너무 신기하다. 그런 게 동치미더라고요. 시원하게 먹는 게 아니라 네. 아삭하게 그러니까 시원하게 무의 제철 재료를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더 먹을 수 있도록 그거를 아, 그런 식으로 개발한 거죠. 저장을 더 오래 할 수 있게끔